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봄이 되니까 저희 이제 골프에 대한 욕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골프전 준비를 하셨는데 위드 코로나가 된 이후에도 전망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서 뜰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실망감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엔터 주식이죠. SM 엔터테인먼트, JYP,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까지 죄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차트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 지금. 하이브도 딱 라스베가스 BTS 공연 끝나고 나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16일 날 끝나고 18일 날 방역 조치 완화 그 제도가 발표된 그 순간부터 다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위드 코로나 수혜주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좀 당황스럽게 되었죠. 그리고 여행주가 그러면 수혜주인가? 그랬더니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전부 음봉이 나오면서 차트가 또 이상하게 어그러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여행도 아닌데 뭐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항공주, 그러면 항공주가 뭐 짝꿍이긴 하지만 항공주는 살아났나? 그랬더니 뭐 TA항공, 그 저가항공부터 시작해서 대한항공까지. 지금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쵸?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면세점 카지노는 절대 아니고, 그쵸? 면세점 카지노는 중국인이 입국을 못하니까. 네. 이상하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골프가 있었구나. 근데 골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근데 그것도 이상하네. 이럴 거예요. 왜냐면, 아니, 골프는 지금 저기 아니야? 우리 저거, 위드 코로나 그 전에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등산이나 골프 같은 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포츠라고 여겨져서 코로나 팬데믹 때 성장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 여행주도 별론데 골프 여행을 못 가는데, 골프주가 오른다고?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오르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 여행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공항에 줄 그거 몇 개 사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뉴스로 나왔죠? 부부 동반 시, 부부 동반으로 만약 갈 시 엄청난 모험을 걸어야 된다. 그 모험은 마음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비용적인 것도 얘기한다. 부부가 잘못되면 PCR 검사 비용 최대 1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죠. 자, PCR 검사 비용 100만 원 이상이 들고 해외에 묶이는 것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가실 용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행주가 그렇게 확 오르지 않는 거예요. 방역조치가 완화돼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는 마찬가지죠. 엔터테인먼트주는 그 전에 이미 다 그 해외 콘서트 그 연예인들 그 가수들은 이미 그 방역조치 완화 이전에 다 나갔잖아요. 다 나가가지고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이미 트와이스, BTS 다 순회 공연이 거의 끝 마무리에 갔을 때 그때 4월 18일에 발표가 되니까 재료 소멸 분위기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골프주는 오히려 이번 연도 들어서 쉬고 있었다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받았으니까 주가 많이 올랐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되면은 오히려 요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이미 수혜를 봤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2, 3월 달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엔터주나 뭐 여행주나 뭐 항공주 갈 때 조정을 받아놨던 거.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그 도움을 많이 기술적으로 받은 거 플러스로 그럼 골프는 과연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봤다고 하는 건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로 가면 그럼 골프를 안 치는 건가? 그러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골프 쳤던 거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 다른 취미 활동으로 돌아선다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뭐 봐야겠죠. 그리고 특히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왜 더 이상 틀어박혀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 골프존이 그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3355만 모여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뭐 그 방역수칙에 따라서 뭐 3인 이상, 4인 이상
그 이하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프라이빗하게 칠 수 있으니까 인기가 있었지 않았나? 그럼 지금 이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나 이런데 난리가 났다던데 나가서 술 마시겠지 누가 거기서 치고 있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안 좋은 건데 안 좋지가 않네. 그렇게 된 거예요. 골프존 가맹 점수가 2019년 1167개에서 2021년 1768개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2000개 돌파 예상이고요. 이거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봤죠. 다른 가맹점은 장사를 접고 막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골프존은 그 가맹점 자영업자 수가 이렇게 는 거예요. 600개 이상이 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그리고 올해는 2000개 돌파니까 올해도 300개 이상 생긴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분기당 라운드 수 작년 3, 4분기 최초로 한 분기에 2천만 라운드를 통합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외 매장도 18개를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원정 골프를 치러 갔을 시에 실적 감소 우려가 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골프 백서나 자료에도 이제 나왔지만 이 스크린 골프는 그러니까 아까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크린 골프라고 표현을 해야 맞겠죠.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은 진짜로 날아가는 것이고 공이 날아가서 진짜 그물에 맞는 거고 이 스크린 골프는 스크린에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실내 골프 연습장이 아닙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은 예전에 있었던 진짜 공이 날아가서 실내인데 저기 그물이 쳐 있어서 공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거. 그게 야외에 있으면 실외 골프 연습장이고 골프존은 실내 스크린 골프입니다. 스크린 골프가 이 필드 골프의 대체제 역할도 하지만 보완제 역할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서 안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대체제라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야죠. 필드 골프를 치러 나가면 스크린 골프를 안 쳐야죠. 스크린 골프를 치면 필드 골프를 안 나가야죠. 근데 이게 대체제의 성격도 있지만 보완제의 성격으로 이미 굳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봤지만 위드 코로나 때도 그렇게 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게 보완제의 역할로 올라갔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도 치고 필드 골프도 치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지 지금 골프를 그 골린이들부터 이제 프로 골퍼들까지 다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골프존이 위드 코로나 지금으로 갔을 때도 뭐 다른 여행, 항공 뭐 이런 것보다 지금 외식업은 올랐어. 근데 외식업도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라 일부 몇 개만 올랐죠. 근데 지금 뭐 골프존은 사실 몇 개 상장된 게 없긴 하지만 골프존은 지금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골프는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위드 코로나 때 그 반사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미 보완제의 역할로 올라간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필드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PCR 검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줘서 해외 원정 골프를 나갈 시에도 이런 그 스크린 골프나 이런 뭐 실내 연습장, 뭐 실외 연습장 이런 부분들이 뭐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해서 죽지 않을 거다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제 스크린 골프가 필드 골프의 보완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에도 실적이 줄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집에서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운동도 홈트니해서 집에서 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골프도 집에서 하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집에서 즐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제 조금 스크린 골프 치는 가격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PC에다가 비전 홈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TV나 빔 프로젝터에다 뒤에다 HDMI 케이블 연결하면은 비전 홈 전용 클럽 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집에서 똑같이 골프존 그 스크린 골프 간 거랑 똑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집에다가 간단한 거 옛날에 놓고 그 퍼터로 그냥 그 퍼팅 연습이나 하시는 분 많았는데 이제 이거 퍼팅 수준이 아니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스윙을. 고감도 자이로 센서랑 임팩트 볼이 탑재돼서 스윙하는 순간에 실제 볼을 필드에서 치는 듯한 생생한 타격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분석이 돼요. 지금 뭐 매 타시 때마다 비거리와 헤드 스피드, 캐리 등 스윙 궤적과 속도 분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옛날처럼 뭐 과외를 돈이 있으면은 프로 골퍼들한테 과외 받아도 좋고 옛날에 음성 시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과외 받아도 좋고 아는 끈이 있으면 아니면 이제 뭐 스크린 골프 치러 가면 되는데 스크린 골프 치러 갈 때 뭐 내 친구들이 막 그 자기는 잘 치는데 너는 뭐 아직도 뭐 금모양이나 이런 얘기 듣기 싫으면은 일단 집에서 비전홈 가지고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에 가서 친구한테 야, 나도 실력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넷플릭스랑 뭐 영화관 이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넷플릭스랑 지금 영화관은 그 관계잖아요. 지금 대체제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넷플릭스를 많이 보면 영화관이 죽고 영화관에 가서 많이 보면 OTT가 죽고 근데 이거는 집에서 하는 비전홈이든 스크린 골프, 골프존이든 필드 골프든 뭐 해외 원정 골프든 이게 각각이 다 대체제 관계도 있지만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비전홈을 친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이걸 그만두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보완제 역할이어서 오히려 골프존이 하는 서비스가 각 플랫폼이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태동하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집에서 한다고 OTT 서비스처럼 이게 무너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카카오 VX의 추격이 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다 좋은데 이제 이게 위기죠.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뭐 사실 뭐 택시업계도 굉장히 반발을 해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쪽으로 갔죠. 택시 기사님들과 협업하는 쪽으로 가서 지금 카카오 택시로 많이 부르고 있고 택시 기사님들 이용하죠. 타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하게 나가다가 부러진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뭐 유하게 하든 뭐 부드럽게 하든 카카오가 이제 뭐 그 보여주기식으로 했는지 꽃배달 서비스 같은 거 접기로 했잖아요. 꽃배달 서비스도 하고 장례식업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요 골프존이 하는 이 스크린 골프 사업 요거는 철수를 안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건 철수를 안 했고요. 이건 뭐냐면 골프가 이제 지금 뭐 어떤 성숙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완벽히 이 장악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쪽이 아니에요.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더 이상 뭐 들어올 플레이어도 없는데 막 우격우격 넣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지금 포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스크린 골프 한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야 이거 골목상권 침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꽃배달 서비스보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VX가 지금 드라이브를 엄청 걸고 있는데 카카오의 무기는 카카오 캐릭터 그리고 카카오 페이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MZ세대들 위주로 지금 그 골린이들 그 세대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MZ세대들이 카카오 프렌즈의 카톡에 그 캐릭터들을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VX 지난해 매출액이 1159억 원 나왔는데 전년도 572억 원 대비해서 두 배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매장 수가 2600여 개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골프존 2600여 개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추세라서 골프존을 맹추격하고 있어요, 지금. 맹추격하고 있고 지금 또 강점이 카카오는 또 내비가 있잖아요. 일단 골프장 예약부터 카카오 내비를 활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셀프 체크인도 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다 카카오 생태계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게 강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 카카오 VX에 방어를 하려고 골프존도 최근에 캐릭터를 내놨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카카오 프렌즈랑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이 세 명이 있는데 버디 스윙 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버디 패밀리 테마 아이템이라고 이 그 슬로건도 있습니다. Play different with 버디 패밀리 해가지고 골프 대표 용어잖아. 쉽잖아요. 버디 스윙 볼. 그래서 이게 뭐 카카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배경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골프에다가 접목을 시킨 캐릭터고
이 캐릭터는 아예 골프존의 골프 전문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더 드러낼 수도 있다. 이게 뭐 간단히 보자면 버디는 이제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하얘요. 그래서 하얀 매 캐릭터고 퍼팅을 잘하는 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스윙은 아기 독수리 디자인이고 얘는 스윙이니까 파워풀한 장타자형 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치 캐릭터입니다. 코치. 코치를 해주는 거고 참새 모습을 한 볼. 이 볼이 골프 유망주로서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하는 볼리니의 빙의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코치 캐릭터 하나 있고 하얀 매 캐릭터 하나 있고 골리니 캐릭터 하나 있고 요 세 개로 이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골프장 ERP, 전사적 자원관리죠. 요 시스템 업체 CM 인포텍 지분 96%를 인수했는데 이거 인수한 이유도 그거죠. 골프존이 부족한 부분. 카카오 VX가 워낙 그 카카오 생태계로 뭐 IT를 접목시키고 뭐 저기 VX를 하고 AI를 활용한 어떤 그런 스마트 골프 산업을 지금 그 생태계를 형성하려고 하니까 골프존도 거기 뒤지면 이제 따라잡히니까 CM 인포텍을 사서 CM 인포텍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골프 관련 ICT 정보통신 기술이랑 AI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스크린 골프 사업에 접목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 연습장 GDR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아까 물론 그 홈에 집에서 하는 걸로도 궤적이랑 이런 거를 뭐 다 분석할 수 있지만 GDR 아카데미를 가면은 좀 더 정교하게 자신의 스윙을 분석해서 그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네. 인공지능이 현재 실력으로 필드에 직접 나갔을 때 예상 타수를 해줘요. 타수를 제공해줘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필드에 나갔을 때 이 정도 실력이구나.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이걸 다 AI가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코스가 280개 코스가 있습니다. 골프존이. 280개 코스에서 다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이미 미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고난도 플레이 원하는 상급자분들도 있어요. 상급자분들이나 아니면 이거 실전 연습하려고 골퍼분들도 오시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투어 모드도 가동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카카오가 워낙에 뭐 네비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얘네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골맵이란 걸 만들어서 골프장 위치 검색 서비스. 왜냐면 카카오는 카카오 네비가 있으니까 홀별 코스 정보나 나의 골프 기록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서울랜드나 롯데월드에서 하는 건데 우리 놀이기구 탈 때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골프존 카운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면은 골프존 앨범 서비스라고 내 경기 모습을 사진하고 영상으로 남겨주는 골프존 앨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프존도 카카오의 추격에 방어를 치려고 이런 ICT 기술들이나 AI 기술들을 접목시키려고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굉장히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골프존 이 투톱의 일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골프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어서 둘이 누가 나눠 먹기보다는 둘이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 이렇게 저 채찍질을 하고 좋은 지금 그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탑2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경쟁이 서로 재산을 깎아먹기가 아니라 이제 상생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투자 전략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엔터주가 급락을 한 이유는 엔터주가 그 바로 18일 이전까지 굉장히 달리면서 JIP가 시가총액 2조에 올랐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골프존을 비롯해서 골프주는 3개월 쉬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인 모습으로 이격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전망도 좋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매출액은 2019년에 2,470억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5,251억이니까 지금 2배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323억이었는데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1,380억이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13%였던 게 26배가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엄청나게 재무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증권사 컨센서스도 위드 코로나라고 가서 만약에 필드 골프로 나가버리던가 아니면 해외 원정 골프로 갔을 때 골프존이 줄어들겠구나 한 예상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예상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모든 게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미 골프 백서나 이런 다른 재단에서 나오는 자료에서도 골프존의 이 스크린 골프는 대체제 역할도 있지만 보완제로 지금 진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골프존 스크린 골프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필드 골프를 나가도 같이 즐기지
하나가 무너지는 OTT 서비스 같은 일이 안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개월 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개월 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끈덕지게 들고 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골프존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타입도 아닙니다. 거래 한 호가에 수량이 한 주, 세 주 이렇게 걸려 있어요. 쉽게 팔 수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쥔 다음에 진득히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의 대체제가 아니라 이제 보완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